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에서 게임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치크치크치크 기입니다. 오늘도 게임 소식 렛츠 고! 플레이스테이션에서 플레이스테이션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사전 주문을 한 사람들에게 소니가 11월 12일 출시 시기를 맞춰 배송을 시작했다는 소식입니다. 구매자에게 발송되는 이메일 업데이트에서 주문이 공식적으로 배송되었다는 말을 했습니다. 또한 물건을 받기 위해서는 서명이 필요하다고 했고 이는 운송업체 FedEx에서 처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관련 메모에 따르면 소니가 FedEx에 예상 날짜까지는 집에 보내지 말라고 지시를 해서 예상 날짜보다 일찍 도착할 일은 없다고 합니다. 괜히 기다리는 사람 없겠어요? 이렇게까지 얘기해줘서. 플스5를 홈페이지를 통해서 구입하신 분들은 런칭 날짜에 맞춰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럽군요. 저도 갖고 싶어요. 다음! 소니는 이전 버전과의 하이 호환성을 위해 플스5에서 플레이할 수 없는 플스4 게임들을 목록을 내놓았었습니다. 설명란에 가시면 링크가 있습니다. 소니는 이 게임들 외에는 거의 모든 플스4 게임들이 플스5에서 돌아갈 거라고 말했었는데요. 이 말 뜻이 아무 문제 없이 잘 돌아간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었나 봅니다. 어쌔신 크리드 신디케이트 같은 경우 플스5에서 돌릴 수 있는데 여러 곳에서 흰색 빛이 반짝이는 결함이 발견되었습니다. US 게이머의 에디터가 트윗을 통해서 유비소프트가 이 게임이 PS5에서 안 돌아간다고 했지만 실행 가능하다. 하지만 약간의 빈 문제를 볼 수가 있다. 이런 내용은 플레이스테이션 스토어의 게임 설명란에도 나와 있습니다. 어쌔신 크리드 신디케이트를 플스5에서 플레이하려면 업데이트를 기다리거나 플스4에서 플레이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설명란에 가시면 플스5 하이 호환을 확인하는 웹페이지에 가실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궁금하신 게임을 직접 확인할 수 있으니 한번 가보세요. 어쌔신 크리드 신디케이트 외에도 MLB 더 쇼 및 리틀 빅 플래닛 3 같은 것을 포함하여 동일한 경고와 함께 상당수의 자사 소니 게임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음, 소니가 플스5를 플스4에서 플레이할 수 있게 하려는 것 같아 보입니다. 플스4에서 플스5 리모트 플레이 앱이 등장했습니다. 이 앱은 아직 미국이나 유럽은 안 나왔고 일본 계정에서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확인 한번 해보세요. 이 앱은 상당히 간단해 보입니다. 플스4와 연결되어 있는 플스5를 수동이나 자동으로 찾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1080p, 720p, 540p로 스트림하는 옵션이 보입니다. 이 앱이 플스4에서 플스5를 플레이할 수 있는 앱이라면 거실에 플스5를 놓고 다른 방에 있는 플스4에서 플스5 게임을 할 수 있다고? 뭐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그럼 듀얼센스는 어떻게 될까요? 이 기능이 듀얼센스 컨트롤러도 지원을 할까요? 아직까지 이 앱에 대해 소니의 공식적인 입장은 없습니다. 아마도 플스5가 런칭할 때까지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온통 플스5 소식이군요. 소니는 이번 차세대 콘솔 플스5를 통해 게이머들이 게임에 더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듀얼센스 컨트롤러입니다. 이 듀얼센스에는 적응형 트리거와 진화된 햅틱 피드백 기능이 추가되었는데요. 이 중 듀얼센스의 햅틱 피드백이 얼마나 향상되었는지 보여주는 영상이 나왔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둠의 사운드 트랙을 이 햅틱 피드백을 통해서 들려줍니다. 이 영상을 만든 사람은 듀얼센스를 PC와 연결하고 보이스 미터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햅틱을 이용해 음악을 틉니다. 하는 방법은 설명란에 링크가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가보세요. 듀얼센스가 박스 위에 놓여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는 듀얼센스의 진동을 크게 만들어서 소리를 듣기 위함입니다. 플스5가 경쟁자인 엑스박스 시리즈에 모든 스펙이 밀리고 있는 와중에 듀얼센스 컨트롤러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새로운 컨트롤러를 내놓기 전까지는 흉내낼 수 없기에 아직까지 너무 기대가 됩니다. 이러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내일 새로운 컨트롤러 나오는 거 아닐까요? 그럼 더 좋죠, 우리는. 다음, 레이트레이싱 기술은 높은 사양의 PC 게임에서만 가능하던 그래픽 기능으로 사실적인 조명과 반사를 표현하는 기능을 말합니다. 플스5에서 레이트레이싱으로 인해 더 사실적인 그래픽을 게이머에게 전달해주길 기대하고 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엑스박스 시리즈 X와 S에 이 레이트레이싱을 적용한다는 소식입니다. 레이트레이싱에 대해 좀 더 이야기하면 사실적인 조명의 표현을 목표로 하여 조명, 그림자, 반사 및 장면의 기타 구성 요소들을 개선해 더 나은 그래픽 을 제공하는 기술입니다. 특히 이 레이트레이싱을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리소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기의 성능에 많은 부분이 달려 있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엑스박스 시리즈에 DXR, Hardware Accelerated DirectX Ray Tracing, DXR이라는 기술을 사용합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엑스박스 시리즈 X와 S에서 Ray Tracing 기능이 있는 게임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게다가 이 Ray Tracing은 사용하는 모니터에는 상관없이 표현됩니다. 여기 더 벌지에서 엑스박스 시리즈 X 및 시리즈 S에서 최적화된 버전의 와치독 리전을 플레이할 기회를 얻었는데요. 398,000원, 시리즈 S에서 볼 수 있는 레이트레이싱입니다. 빛이 반사되는 땅에 있는 물, 거울, 창문 등을 잘 살펴보세요. 참고로 이 영상은 1080p를 4K로 업스케일링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엑스박스 시리즈 X에서의 레이트레이싱 또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엑스박스 시리즈 X는 초당 30프레임의 4K를 지원하지만 품질이 PC버전의 울트라 세팅에 가깝다고 표현했습니다. 플스5 또한 초당 30프레임의 레이트레이싱 모드 또는 초당 60프레임의 성능 모드를 포함한 스파이더맨 마일즈 모랄레스 등 다양한 게임에서 레이트레이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평가는 플스5의 레이트레이싱이 좀 더 훌륭하다고 평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이크로소프트가 기술적으로 따라오는 걸 보면 무섭네요. 그리고 엑스박스 시리즈 X는 저렴한 게임용 PC 같다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성능이 너무 좋네요. 마이크로소프트님들, 듀얼센스 컨트롤러 같은 거 하나만 만들어주세요. 자, 오늘은 이렇게 플스5가 배송을 시작했다는 소식, 플스4 게임을 플스5에서 돌릴 때 오류가 작동한다는 소식, 그리고 플스4에 등장한 플스5의 리모트 플레이 소식, 플스5의 듀얼센스 컨트롤러를 통해 둠의 배경음악을 연주했다는 소식,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차세대 콘솔 저사양 버전인 시리즈 S 또한 레이트레이싱이 실현된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즐거우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저희 채널에 처음 오셨다면 구독, 댓글 남겨주세요. 저는 내일 더 재미난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내일 봐요. 치크치크치크 기어.